예수를 믿는다. 또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가치관 속에, 생각 속에,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.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, 믿는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.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말, 예수 믿으세요.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. 근데 예수 믿는다,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? 또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? 우리가 흔하게 쓰지만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못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.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. 근데 사랑이 정작 뭐냐고 물으면 참 쉽지 않아요. 이런 것을 보통 추상명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.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거든요.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. 믿는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. 한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. 첫 번째로 믿는다는 말은 내가 그것을 그렇게 인정해. 예를 들면 제 이름이 고명진이에요. 근데 어떤 사람들이 고명진의 호적 초본이나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 전혀 안 보고도 고명진이라고 말을 했더니 그다음부터 아 저분은 고명진이야, 고명진 씨야, 뭐 고명진 목사래. 그분은 제가 목사 받는 거, 목사 안수 받는 거 보지도 못했어요. 또 제 이름에 대해서 전혀 어디에 서류로 본 것도 없어요.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. 믿는 거야. 예수 믿는다는 말은 성경책 속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 그렇군요. 아 나도 인정해요. 인정해요. 때로는 이건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. 두 번째로 믿는다는 말은요, 영접하다, 받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.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. 내 영혼 속에 들어오세요. 또 내가 너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대로 다 인정하는 거야. 어떤 사람이 목마를 때 물을 한 컵 가지고 왔어요. 자, 이 물 드셔도 됩니다. 물을 그대로 마셔요. 이 물에 어떤 해로운 것이나 독이 들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예수를 믿는다. 또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가치관 속에, 생각 속에,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.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. 예수님,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.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가, 모셔드려야 하는가.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. 사람들은 아 지옥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해요. 천국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해요. 근데 성경책 속에 우리가 러시아를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도 러시아에 관한 책을 통해서 러시아가 있음을 알죠. 성경은 천국이 있음을 그리고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요. 그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. 그렇지 않습니까? 어떤 시험을 보면 시험은 일정한 점수를 넘겨야 합격이다 불합격이다. 근데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. 믿느냐 믿지 않느냐. 그래서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. 세 번째 믿는다는 말은요, 맡긴다는 거예요. 내가 그분을 믿고 통장도 맡기고 열쇠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.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인생, 내 미래, 내 모든 삶을 다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. 왜? 다 맡겼으니까. 그래서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믿으면 참 행복해지죠. 왜요? 천국을 보장받았으니까. 또 모든 삶에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으니까. 이렇게 소중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?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, 예수님을 그대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 인생 속에, 내 마음 속에, 내 영혼 속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. 저는요,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누렸으면 참